다음은 조홍천 의원님, 이용주 의원하고 교대했습니까? 예. 이용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당의 전남 여수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서울 고문장께 묻겠습니다. 예. 고문장님, 최근 서청원 의원이 예, 송환정 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언급한 바가 있죠? 예. 그렇게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예. 올해 2월 16일 날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죄 선고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1심 때는 모든 일에 대해 공소사에 유죄 선고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유죄의 중요한 근거였던 증인 윤승모 부사장 알고 있죠? 예,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윤승모 부사장이 원래는 서청원의 측근이었죠? 그것도 언론 보도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홍준표 대표의 측근으로 갔다가 이후에는 다시 친인척까지 성환종 경남기업의 부사장으로 갔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성환종 사건과 관련해서 윤승모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본인이 직접 1억 원 갖다 줬다고 전달했다고 진술했죠. 당시 제가 수사에 관여 안 했기 때문에 직접은 알지 못하고 언론 보도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1심 법정에 나와서도 윤승모가 자신이 직접 1억 원 전달했다라고 증언했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심 증언할 당시에 윤승모가 이런 말도 했었어요. 당시 홍 지사의 측근들, 경남지사 김혜수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자신을 회유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 내용 외에는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서청원 전 의원의 말을 따르면은 1심 유죄 판결 선고 후에 홍준표 대표가 직접 서청원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서청원의 표현에 따르면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협조 요청을 했다. 홍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 협조를 요청했다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조 요청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란 걸 알고 있습니까? 언론 보도 내용을 통해서만 접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시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 간 오간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항소심에 가서 윤승모가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번복을 해달라고 명확히 말을 했어요. 이러한 전화 통화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저희 당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자, 저희 당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검찰이 확보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현재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소송 수행하고 서울 고검이 소송 수행하고 있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건 서청원 의원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 오고 왔는지 그 당시 통화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녹취록 자료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검찰 그런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저희 당이 확보하고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데 왜 그것을 검찰은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미온적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서청원 의원 조사해 보시면은 어떤 일을 갖고 있는지 나올 겁니다. 명확히 조사해 주세요. 예, 당시 수사팀에 예. 잠깐만요. 예. 중앙지검장. 자. 의사들을 바로 전하겠습니다. 중앙지검장님, 자 중앙지검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앙지검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춘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가 있어요. 자, 전 정권에서 문고리 3인방 중에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힘없던 정호성만 구속됐다 라는 말이 한간에 퍼져 있습니다. 자, 안봉근, 이재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불출석한 것만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번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핵심이 뭡니까?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청와대 문고리 권력과 최순실이 합작해서 농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안봉근 그 중에 핵심인 안봉근 비서관이 아무런 책임 없이 단순히 청와대에서 안 나온 거, 청문회 안 나온 걸로만 기소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 말씀, 의원님 말씀 참 유념하겠습니다. 공감하고요. 그러나 저희는 그 사람을 타겟으로 수사할 수는 없고 사건을 보고 수사를 하다 보면 알겠습니다. 빠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자,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자, 부회장님. 네. 최근에 제2 부속실에서 추가 물건이 9,300여 건이 나왔어요. 네. 소위 이것을 안봉근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통령 주재의 수석 비서관회의, 그리고 문학의 블랙 자료 넉넉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제대로 조사 안 할 겁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가지고요. 네. 자, 우병우, 안병우, 안봉근, 추명호, 이 라인을 통해서 국정농단 이뤄졌다 말이 나오고 있어요. 수사 제대로 할 겁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초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봉근 미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일을 했던 손범수 변호사 찾아가서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검찰 수사 기록에 안봉근 자기 이름이 언급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달라 라고 하니 변호사가 법적으로 문제 생기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과 의리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안봉근 비서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자기를 물고 늘어지면은 최순실 사건보다 더 큰 사건 터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봉근 못 잡아넣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 돌아다니는 거 검찰 책임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손범수 변호사와 안봉근 비서가 이런 만남이 있었는지 이런 대화 오고 갔는지 명확히 조사해서 밝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짧게 해주시고. 네,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이 국감 이거 할 겁니까? 정말. 네. 아니, 홍준표 대표.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이건 정말 좀 너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이건 정치 도의에도 안 맞고, 이런 거는 좀 위원장께서 적절히 좀 자제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단, 관련성이 없어요. 대법원에 가 있는 사건을 왜 서울중앙 여기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까? 그냥 갔다가 정치 공세 하는 겁니다. 수사와 재판에 관한 것은 또 얘기하지 말라면서요. 예? 자제를 좀 촉구합니다. 예. 김진태 의원의 의사진행발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박주현 의원님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당이니까. 반박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병과가 없습니다. 무슨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또 국정감사에는 주제가 없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하면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감기관인 검찰에서는 밝히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주제가 넘어갔다. 아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그런 것은 지극히 일탈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원장께서 그러한 것을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